이거는 몇 호선이냐? 6호선입니다. 예. 이거 6호선이 지하철 6호선이 아니고. 아니고 6번째. 예, 여섯 여섯 번째. 번째 내 책에 나오는 여섯 번째 서부지역, 단골입니다. 예, 서해안에서부터 여섯 예, 번째. 여섯 번째 예. 단골인데 여기는 황계산이라고 저 북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리 쭉 내려옵니다. 내려와가 임진강 그 건너편에 거기에 그저 연천군 백학면 9mm라 크는데 예, 지난번에 지금 제가 크게 60mm로 600mm로 파딱하는 거기 거 있고 그걸 지나가 내려오면 여기 이제 요 동두천시 예, 하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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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 45에 1번지 6번지 6번지 거기 6번지 여기서 놓아가지고 요거는 바로 내려오면 덕정역 요거서 끝납니다. 요거는 바로 140도로 끝나고 요거서 동쪽으로 쫙 나가면서 요 동두천시입니다. 요 바로 시에 예, 아까 그 미동 초등학교 초등학교 거기서 바로 180도로 또쭉 내려갑니다. 이 화도백까지 갑니다. 이거 예, 화도백까지 가고 요 동쪽으로 가는 게 바로 여기 저그 포천시 그 무슨 대학인가 뭐 대진대학 대진대학 거리로 간 거로 봅니다. 그건 내 가끔 GPS를 푸시에 붙여야 됩니다.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다가 여기 양주시 해천일동 회천 1동 418번지에 8 입냐입니다. 거기서 바로 180도로 쫙 내려와 100, 저 5000m 지도로 내가 봤으니까 알죠 여기. 그러나 요래 내려와가 여기가 바로 광사동 그저 235의 3번지 지금 그런데 김 목사님하고 이창원이 파는데 그 소리가 나가지고 16공 파가지고 그 정확히 정함대인데 거기 바로 아파트 내려왔는데요. 경비실에서 발견했다지 소리를 그래가 여기는 뭐 많이 들었던가 봐요. 근데 거기 주요 시설이 미군 탄약고가 있다네. 탄약고는 왼쪽에 왼쪽이 큽니까? 왼쪽에 그 산이 어머. 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그저신 무슨 산인가 산이 있던데 그 미군 탄약고 거기 신북초등학교입니까? 그 외에는? 이쪽에 이거는 이쪽에서 일본군. 온거 이쪽에 저저 백마이 백백산 그 백발 고장산, 고장산. 고장산 있는 이쪽 편에 고장산 요거는 고장산이고 고장산이 그 밑에 고가 탄약고가 있다 합니다. 그 사람 거기 사람이 얘기 듣기로 아주 큰 남한에서 제일 큰 탄약고라 합니다. 그걸로 파고 들어가네. 거기 요리 내려와가지고 옆에 요거 공격하려고 그런가 봐요. 나오는 데는 바로 밑에 여기 나오는 데가 출구가 있다고 봅니다. 내가 안 가봤어 그렇죠. 그런